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특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의 신부를 그리고 가나안에서 얻지 말고 내 친정 하란에 보내서 그곳에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동의를 얻게 되고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형 에서를 피해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600마일입니다. 달라스에서 엘파소까지의 거리와 비슷하고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솔든 싶든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을 떠난 야곱이 첫날 밤을 들녘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긴 여정을 가야 하는 야곱, 부모를 떠나야 하고 고향을 떠나오고 자신의 모든 근거지를 버리고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황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도나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별들을 보면서 영롱한 생각을 하면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신세가 초량하고 처절하게 느껴지게 될 때 마치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루지 못할 사랑을 때문에 달을 보면서도 즐거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달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어버린 심정과 같이 마음의 상태가 서글프다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본다고 하여도 서글플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좌절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고통의 장소를 찾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또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은 찾았다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도 신기하거니와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연결되는 꿈을 야곱이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나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인된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것이 바로 사닥다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야곱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잘못을 범하였지만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서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착한 백성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착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수와 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13절에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로 연결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형에서를 피해온 도망자입니다. 가난으로 처음 떠나는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는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앞길은 불투명하였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자 때리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두렵고 외롭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속임수로 형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웠습니다. 남을 속이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라곤 돌을 베개하며 잠을 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손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잠을 활짝 깨웠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록 꿈이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하였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의 헌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야곱이 잠이 번쩍 깨는 것입니다. 오늘 잠이 번쩍 깨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충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으로 변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사각다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이 치여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와 평안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녘에 계십니까? 황량한 곳에 계십니까? 오늘도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 베델의 집, 평안과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95장의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주만제지 먹고 보니 시절에 일곱 명의 형제와 한 누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말로의 가정에는 장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인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병약한 너무나 약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여 딸을 얻게 되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 애정을 딸에게 다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도 네 살에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비엔나 다국장 지휘자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로는 인생을 사랑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기쁨의 추억을 간직하고 자신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어두움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로의 교향곡, 7번 교향곡은 너무나 위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1,000명 이상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천인 교향곡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심포니 넘버 8 아주 참 장엄한 곡입니다. 말로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인생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기쁨의 축복의 이미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각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삼촌 집에서 20년의 모순살이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나오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었다고 형제들이 거짓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비통하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130세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야곱이 어렵고 힘든 인생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가 기쁨의 추억의 이미지를 붙들고 그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향곡과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이미지, 사각다리의 이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경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의지하며 그의 인생을 마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각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사각다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야곱의 사각다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이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분노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덮을 입을 조차 없고 돌을 베고 포도 가운데 사고 있던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찾아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죽음의 순간까지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각다리를 땅에서부터 하늘에 놓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함께 그 사각다리를 오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미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미지를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야곱의 삶은 일생이 고단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오늘 사닥다리를 통하여 찾아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